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SM7 차량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막 이런 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저렴한 녀석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많지만 완전히 가성비 끝판왕, 관리 상태 최고인 그 차량 지금 만나보실게요. 삼성의 올류 SM7 2.5 S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 13만 2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생활의 흔적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는 조금 백화 현상이 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안개등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네, 앞쪽 도어 쪽에 여기 흠집 조금 있고요. 뒤쪽 도어 쪽에도 여기 조금 흠집이 자리 잡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거 빼고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쪽에는 깨끗하지만 여기 가상에 조금 흠집 자리 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는 17인치로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네, 뒤쪽 힐도 여기 조금 이렇게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이 여기 조금 위에 뽀글뽀글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려오는 라인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후면부 공간 뒤쪽에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뒤쪽 테일램프는 뭐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측면부는 관리 상태 깨끗해요.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2열 공간 시트 보시면요,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바닥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암레스트 내리면 SE등급이라서 열선은 따로 들어가져 있지 않는 그런 녀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봤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실내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엔진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3만 2,300km 탄 녀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훌륭하고요. 오른쪽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쪽에 속도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일반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CD 남는 공간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고, 온도 조절 양쪽으로 다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버튼, 여기 스포츠 모드 전환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져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콘솔박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 상태 보는데 이렇게 쭉 들려드리면 엔진룸 상태 너무 훌륭하고,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3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우에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매물, 안전한 매물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